안녕하세요. 정나연입니다. 저는 공기업 준비를 위해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비전공자인데다가 기사 시험은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라 많이 떨리고 걱정도 많았는데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서 기쁘고 그동안 노력한 것을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학부 전공은 생명과학이지만 대학 진학을 할 때에는 생물과랑 환경과를 절반씩 지원했었습니다. 대학에서 생물을 전공했지만 환경 쪽으로 미련이 남기도 하고 생명과학 학부를 졸업하고 난 후에 환경 쪽으로 연관지어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필기는 기본적으로는 문제은행 형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문제은행이 맞기도 하지만 환경 전공이 아닌 이상 문제은행식으로 는 조금 힘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들과 조금 뜬금없다고 느껴지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실기는 비전공자 입장에서 10개년치의 모든 문제를 3번 이상 반복 풀이하고 따로 노트까지 만들어 외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생각만큼의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채점을 한 것을 볼수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감점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당했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반복과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방대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선택적으로 집중할 것인지를 잘 캐치해내는 센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을 잘 듣고 꼭 표시해 두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론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먼저 인간 같은 것으로 이론 개념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잘 모르겠는 문제를 꼭 표시해두고 나중에 한번 훑어보면 내가 취약한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보완하기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버릴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고 강조해주는 내용이 딱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이나 화학적인 부분, 환경공학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실 때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닌 원리까지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았고, 외울 것이 많은 4과목 같은 부분에서는 외우기 쉽게 표로 정리해 주거나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종종 이거 이러다 떨어지면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보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험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바라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